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키우 인근의 마을입니다. 처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이르핀의 모습입니다. 모든 도시는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근처 추위부입니다. 러시아군의 파괴된 기갑 차량이 보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공격도 보입니다.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하르키우 인근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곳도 역시 처참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발레클레아입니다. 도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던 러시아 국기를 내리는 한 시민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참히 부셔진 건물과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네츠크 친러 반군에게서 나토에서 제공한 무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노획한 무기로 추정 중입니다. 마리우폴의 드론 영상입니다. 마리우폴의 시가지가 얼마나 치열한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꽤나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로가르트 그단스크에는 우크라이나의 연료 저장고가 공격을 받아 전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러시아군의 정비 크레인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철수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 줄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국방부는 이것이 철수가 아닌 돈바스 지역의 재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신의 대공 미사일인 판치르 대공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탱크와 자주포를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인들로 이루어진 러시아 자유군단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싸우고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엔로우 사용 방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나모세티아와 아파지아에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들은 2000명 규모라고 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이근데이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근데이는 현재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근데이는 공세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휴전 협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모든 평화의 담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